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. 우리 27살 갑술생님들 이분들은 그냥 보통이에요. 왜냐면 이제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냥 어두운 그림자는 살짝 나타나지만 그거를 내가 훅 하고 치고 가. 대우는 안 들었어. 내가 그걸 어려운 게 들어와도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 가욕은 금물. 욕심만 조금 내려앉고 간다면 내가 얼마든지 어두운 그림자는 치고 갈 수 있다.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. 우리 39살 임술생들 9수에 좋지 않다는 게 있지만 여기들은 그렇지가 않아. 뭐 안 좋은 9수는 안 좋다고 얘기를 저도 했잖아요. 근데 여기 39의 임술생님들은 괜찮아. 왜? 내가 그 수를 충분히 넘고 가. 그러니까 기가 넘치는 거지. 그래서 이분들은 있잖아.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서 운이 쭉 내려와서 탁 올려주는 그런 운이야. 천상에서 운을 내려주고 있지, 이분들은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뜻을 마음 품고 있는 일은 다 잘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진짜 노력한 이상의 수확을 얻어요. 두 배, 세 배로.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해운년이고 또 결혼운도 좋아, 여기 39은. 그러니까 혼인의 운이 훅 하고 열려 있으니까 뭐 39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그러니 올해는 뜻을 갖고 맞선도 보시고 올해는 결혼을 하는 해로 맞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올해 가정을 가지면 그게 더 복이 온다는 거 명심하십시오. 51살 경술생입니다. 작년까지는 이 경술생들이 정말 좋았어요. 금전의 운도 좋고 마음도 평화롭고 내가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잘했어. 정말 행복했어. 그런데 금년의 운세는요 조금 기우는 형국이에요. 그러다 보니 내가 뜻먹은 대로 사업을 해도 잘 안 될 것이고 행복 끝 뭐 불행 시작은 아니지만 조금 더디고 가서 마음고생들을 좀 하신다.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된다고 난항을 겪는다 해도 그러려니 하고 올해 한 해를 잘 버팅기시면 괜찮겠습니다. 그리고 단 하나 내가 조금 조심하자 그러면 명예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명예와 함께 내 주변의 사람들도 조금 떨어져 나가는 그런 해운년이니까 말조심, 언행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면 좋겠습니다. 건강은 괜찮습니다. 사람 조심을 조금 하는 그런 해운년을 갖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. 내년에 또 다시 잘 될 겁니다. 한 해가 주춤한다 생각하십시오. 다음 63세 무술생입니다. 이분들은요 나쁘진 않아. 근데 나는 뭐가 먼저 또 쳤냐면 여기는 건강이 안 좋다고 그게 먼저 탁 치더라고. 그래서 건강을 유의하자. 그런데 나쁜 것만 있겠어? 여기는 문서운이 좋다? 문서를 잡으면 다 돈이 된다. 그러니 문서운이 좋으니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문서 쪽으로 해서 어디를 투자하시는 거 괜찮겠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건강만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. 다른 건 없고 왜 이 63이 지금 100세 시대에 63에 쓰러지면 안 되지. 그러니까 건강 미리미리 가서 검진하시고 나는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마 내년이 63세 건강 검진하는 해 운일 거야. 그러니까 가서 건강 검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